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영웅형제TV의 장홍상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박화진 작가님을 모시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인터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이 정말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출판사가 이 책이 어디에서 출간이 된 건가요? 네, 출판사는 트래블 아이시라는 출판사고요. 네, 이 출판사 대표님이 사진 작가이기도 하시고 디자이너기도 하셔서 네, 이렇게 책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작가님께서는 또 이게 브런치 작가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브런치 작가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던데, 대단한 실력이신 것 같습니다. 이 브런치의 글과 어떤 블로그의 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작년에 이제 브런치 작가가 되고 나서 브런치 글을 꾸준히 올렸는데요. 그때 이제 트래블아이 출판사 대표님이 브런치 글을 보시고 네,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이 책의 일단 제목을 그러면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아끼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책 제목이 이렇게 여러분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끼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일단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에 당연히 이제 책의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아끼는 마음 어디까지나 당신에게 닿으려고 시작된 마음이라고 아주 짧게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 아끼는 마음의 어떤 의미를 또이 제목을 모르시는 또 독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제 소제목 6개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것들이 다 결국은 아끼는 마음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물을 아끼는 마음이 다 이제 이 제목 하나로 이야기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코히어런스라고 하는데 하나로 이렇게 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제 목차를 이렇게 앞에를 보니까 고요는 퍼진다, 너의 존재감, 그다음에 무늬가 있는 맛, 끝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안도의 각도, 그다음에 맞이한 마음 이렇게 6개의 어떤 소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요는 퍼진다는 좀 짧게 이야기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주로 다루셨나요? 어떤 제 고요는 터진다는 제가 주로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모은 건데요. 이제 고요가 퍼진다라는 게 어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퍼진다라고 봤을 때 이제 고요가 퍼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퍼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네, 그렇구나. 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진다는 의미가 정말 약간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물이 퍼지는 의미, 생각이 퍼지는 의미, 고요가 퍼지는 의미 이런 것들이 참잘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요라는 게그 우리가 그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그 조선 수목원이거든요. 아침 조자에 고요할 선자, 조선이라는 게 그래서 조용한 아침에 나다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닝카. 그래서 그 아침 고요 수목원에 가면 조선시대 정자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두 번째 주제인 너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계시는가요? 너의 존재감은 이제 여기 보시면 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빵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빵을 먹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은 거예요. 네, 그래서 빵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빵과 함께 떠오르는 사람과 사건들을 다 모은 그렇죠.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우리가 뭐그길 가다가 뭐 짜장면 가게를 지나면 그 짜장면을 보면 어렸을 때막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참 인상 깊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이제 끌어내는 걸 연상 기법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 빵이라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 쓰셨고 그러면 빵이 우리 육체에 대한 관계는 또 책이 정신에 대한 관계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아주 이 제목을 그렇게 두 번째의 제목을
너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을 참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번째 또 무늬가 있는 맛이라는 주제가 이쪽 카테고리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다루고 있으신지요? 네, 이제 여기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맛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누구와 함께 먹느냐,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맛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에도 무늬가 있다. 글 정말 아주 맛깔스럽게 쓰시네요. 맛에도 무늬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이제 영어 전공자로 말씀드리면 이제 테이스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T-A-S-T. 이 테이스트가 우리가 취미로도 알고 있지만 맛으로도 알고 있지만 취미란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취향, 취미란 뜻도 있는데 우리가 합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이 맛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취미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또 이 먹는 즐거움, 맛이라는 게 또 먹는 즐거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연결시켜주셔가지고 아주 또 제목을 상당히 제목이 좀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끝까지 봤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걸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영화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보다 말았어. 그거는 영화가 재미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근데 끝까지 봤다. 끝까지 봤고 뭔가를 느꼈다라는 거는 그 영화가 나에게 재미와 의미가 있었다.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도 산맥 사진을 썼는데요. 예, 예. 산을 이제 우리가 끝까지 가보면 이 산을 하나하나 이제 산의 등줄기를 걸으면서 산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화도 끝까지 보면서 뭘 느꼈는지 그런 이야기여서 그러셨군요. 네. 야, 지금 끝까지 봤습니다라는 표현이 참 아주 멋지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그만두거나 책 읽기라든가 이런 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하는 것처럼 하던 걸 중단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까지 봤습니다라는 의미 자체가 정말 제목만 봐도 이 책을 정말 안 읽고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도의 각도라는 제목을 이제 150페이지에 쓰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또 모르시는 독자들 위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도의 각도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제일 처음 느끼는 느낌이 각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각도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줬을 때 그 공간에 오래 머물고 싶고 그 공간에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으니까 어떤 각도가 우리에게 안도로 다가올 때 그 공간에 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제목을 안도의 각도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 안도의 각도. 그러니까 보통 각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각도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또 안도라는 어떤 편안한 이미지와 각이라는 건 약간은 이제 딱딱한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잘 내용을 제목을 교차시켜서 아주 안도의 각도라는 제목도 아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제 속 카테고리가 맞이한 마음이라고 쓰셨거든요. 이 맞이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이한 마음은 제가 이제 브런치 작가로 있으면서 브런치에 썼던 글들을 모은 거예요. 네. 이제 브런치에 썼던 글들은 제가 아끼는 글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브런치에 와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다른 작가님들이 굉장히 아껴주시는 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놀러를 와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맞이해서 제가 글을 대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나 어떤 다과를 대접하듯이 제 글을, 제 생각을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제 글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마중 나가는 느낌으로 맞이한 마음이라고 아주 잘 쓰셨네요. 예전에 그 서경석, 이윤석 개그맨 두 분이 네.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런 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 작가님의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그 듣는 것보다 정말 그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이 의미를 이렇게 딱딱 그 와닿는 것 같아서 너무 아주 저도 듣고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좋아지고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가님은 또 이제 폴폴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상 여기 이 책을 보면 시와 산문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나 산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상상, 그러니까 그 심상이라고도 하고 이미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착상을 하지 않습니까? 시를 쓸 때 그런 어떤 시를 쓰실 때의 어떤 착상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착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독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든 곳에서 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 평소에 적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떠오르는 생각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나 미술이나 이런 것과 접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해놓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걸 꼭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그날 잠들기 전에 그걸 써놓는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시도 이 책에 보면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산문도 있고 또 소설도 조금 이제 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런 각각의 장르의 어떤 매력이랄까요? 어떤 시와 소설과 이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런 그 산문의 그런 매력은 좀 어떤 거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게 심오하고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그래도 또 이제 시와 산문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일단 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문학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게 된 거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는데 어느 날 시를 읽고 시만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의 매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바라보는 거를 다르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세상을 다루고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문에서는 그렇죠. 네. 제가 살아왔던 모든 흔적, 기억, 그리고 깨닫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가장 저와 닮은 장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뭐 시, 소설, 산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써보긴 했지만 일단 저는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에 대해서 매력을 좀 못 느끼다가 이제 좀 이제 시를 공부해 보니까 참 시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한자로 보면 말씀원자하고 절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원자하고 절사자가 왜 이게 시가 되냐면 이 절에 가면 풍경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풍경 소리. 풍경 소리가 있는데 그 풍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악성이에요. 리듬이고 음악성. 저는 이제 절에 가서 이 풍경 그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음악성이나 리듬 우리 얄리얄리 얄라시옹 얄라리얄라 청산별곡에 나오지만 그런 어떤 시에서의 음악성이 또 저는 또 다른 장르에 비해서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이미지의 맥락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질문드리면 이 책을 그러면 집필하신 뭐 어떤 시간이랄까요? 그건 얼마나 걸리셨고 편집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책을 집필한 시간을 총 다 합하면 몇 년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썼던 글, 브런치에 썼던 글 중에서 이제 제가 스스로 좋다고 느꼈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글을 모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달 만에 쓴 글들이 아니고 몇 년에 걸친 글들 중에서 이제 모은 거고요. 그리고 그 출판사 대표님이랑 제가 만난 건 봄이었어요. 네, 봄에 만나서 같이 계속 의논을 하고 디자인이랑 사진을 고르고 또 이제 어떤 글을 실을지 의논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여름, 가을 지나서 늦가을쯤에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참 이게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뭐 한 6권 정도를 집필을 했는데 이게 뭐 첫 책 같은 경우는 저도 막 1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용이 좀 공부에 관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책도 이렇게 잘
아주 멋지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은 걸렸지만 이 책이 또 매력이 앞에 색깔과 뒤에 색깔이 이렇게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 속에 또 내용들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실 때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오늘 가서 집에 가면 다 읽고 아마 잘 것 같습니다. 책이 이렇게 그 칼라로 이렇게 배경도 멋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책은 지금 어때 현재 예스24나 교보문고 알라딘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이 아끼는 마음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영풍문고 아마 이런데 다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꼭 보시고요. 저도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이 책을 작가님하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도 한번 읽고 저의 어떤 관점에서 또 한번 제가 몇 번 나눠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말씀 정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지금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신앙송도 신앙송 그 다음에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신앙송을 한번 좀 바뀌는 시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실래요? 이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한 편 정도 모르는 독자를 위해서 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를 읽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파리에 살 때 네, 그때 생활을 썼던 파리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전체는 좀 기니까 일부만 읽었습니다.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네, 134페이지 예, 예 알겠습니다. 집은 2층에 있었다. 삐걱댄 적은 없지만 밟을 때마다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처럼 푹 들어갈까봐 불안한 계단이었다. 잘 구워진 카스텔라 표면처럼 어두운 갈색에 나이트 무늬가 살아있는 계단.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이별이 반복되었는지 계단만 알아서 계단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걸음과 제 걸음이 얼마나 닮았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200년 넘게 닦여서 반들반들한 마루랑 마루를 닮은 나무로 가득 찬 방, 좁고 긴 부엌과 길쪽으로 활짝 열리던 창, 좁은 부엌의 좁은 책상에서 나는 일기를 썼다. 우리말로 쓸 때는 너무 길고 프랑스어로 쓸 땐 생략이 너무 많아서 나조차 해독에 시간이 걸리는 일기를. 아주 표현이 우리가 이제 사경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상당히 산문 읽으시는 걸 듣는데 거의 산문이라기보다는 시에 가깝게 아주 막 너무 이 표현이 손가락을 눌렀을 때 이런 촉각적인 이미지도 나오고요. 나이트 무늬가 살아있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정말 범상치 않는 정말 실력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개가 또 나오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꼭 사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와 산문 이런 것들이 경계가 요즘은 이제 경계선 허물기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경계선이라는 게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문 속에 시가 삽입되기도 하고요. 또 시 속에 산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시와 산문에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어떤 추세인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죠 독일어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잘 맞아서 이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좀 사서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이 책의 의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장시간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또 잘 자막도 넣고 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잘 읽힐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